뭔데? 먹고 얘기해. 예, 너 왜 그러고 있어? 아니, 늦지 않으라면 너도 빨리 서둘러야 돼. 이제 하려고 했어요. 아니, 난 예식장에서 바로 갈 테니까 늦지 말고 와, 알았지? 네. 너 이쁘게 하고 와야 돼. 10월은 되는 분들한테 잘 보여야지. 예, 저 아니다, 그게 아니라 너 지금 빨리 좀 미용실 다녀와라. 어, 엄마. 아유, 엄마 말 들어. 얼른 갔다 와. 어?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끌어내서 멋지게 하고 갈 테니까 이따 제 모습 보고 기절하시나 마세요. 아니, 정말 혼자 할 수 있겠어? 아유, 우리 엄마 걱정하느라 지각하시겠네. 얼른 나가기나 하세요. 예, 예, 예. 그럼 너만 믿고 간다. 저 이따 보자. 네. 중국에서 연락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럼 부탁드립니다. 잠깐만요.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? 정남이가 결혼 승낙한 거, 그거 우리 고모 때문인 거 아시죠? 진심으로 충고하는데, 정남이가 사랑하는 사람은... 잠시만요. 네, 아버지. 지금 비행기 타신다고요? 네, 저도 바로 출발할게요. 좀 이따 공항에서 봬요. 제주도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전 그만 일어나야겠네요. 며느리감 보고 싶어서 서둘러 올라오는 중이시거든요. 며느리감요? 사촌 오빠를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아직 모르시나 보죠? 오늘 양가 어른도 모시고 상견례 합니다. 종남씨 사촌 형제분들과도 다음에 한번 제가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. 자, 충고 고맙습니다. 전혀 쓸모없긴 하지만요. 잘 도착하셨어요? 네, 저 지금 출발해요. 네, 그럼 거기서 봬요. 비켜줘요. 약속 있어요. 알아. 늦었어요. 나 본부장님이랑 놀아줄 시간 없어요. 놀아줘? 이제 사람 가려가면서 놀기로 했니? 무슨 뜻이에요? 말 그대로야. 너 지금 사람 짐승 갖고 장난치고 있잖아. 쥐었다 폈다. 내가 너 때문에 이 가슴이 구멍날 지경이야. 왜? 더 가지고 놀지? 이제 싫증났냐? 너무 오래 갖고 놀다 보니까 지겨워졌어? 그래서 다른 장난감 찾아보려고. 그래도 하나 더 있으면 좋잖아. 왜 버려? 두 남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지. 날 왜 버리냐고.
진심으로 한 말 아니야. 미안. 김종남, 가지 마! 가지 마. 너 거기 가면 안 돼. 가지 마, 제발.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그 다음엔 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.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.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요? 난 모든 거 포기할 수 있어. 앞으로도 힘들 텐데 그때까지만이라도 편하게 좀 있자. 속았어. 나 속아서 결혼했다고. 이모네 소주대.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. 저기 우리도 사과방송부터 해. 구석구석 안 아프게 네 마음도 내가 마사지해줄게. 괜히 잡으러 가요.